이 동영상은 프로시스 PRP의 추출 과정을 설명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PRP 추출을 위해서는 프로시스 PRP 킷, 항응고제, 저울, 주사기, 원심 분리기가 필요하며 프로시스의 디자인 특성상 고정 방식이 아닌 회전 로터 방식 원심 분리기를 써야만 합니다. PRP 추출의 첫 번째 단계로 체열을 할 주사기에 항응고제를 추출합니다. 권장 사용 항응고제로는 ACD, CPD, 소디움 시트레이트 등으로 이외에도 시트레이트 계열의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주사기에 혈액을 25에서 30cc 채취하고 이때 항응고제와 혈액은 1:10의 비율을 유지합니다. 체열된 혈액과 항응고제가 잘 섞일 수 있도록 팔자 형태로 30초가량 천천히 흔들어 혼합해줍니다. 분리용기 주입구를 알코올 수압 등으로 소독 후 혈액을 주입합니다. 이때 두 개의 주입구 어느 쪽을 사용하든 무관합니다. 혈액 주입 후 상부 덮개를 두 바퀴 정도 열어 용기의 상하부를 소통시킨 다음 조절 핸들을 아래로 돌려 혈액을 용기의 하부로 내립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분리 용기 하단에 있는 눈금을 15까지 내려 용기의 하부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는 1차 원심 분리 후 버피코트층이 용기의 하단부에 형성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측정된 무게를 기준으로 분리 용기와 동일한 무게의 카운터 밸런스 킷을 준비합니다. 원심 분리 시 카운터 밸런스 킷의 무게가 동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혈액 분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 분리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기 설정은 본사의 VS5000i2 제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타 제품의 기기일 경우 RCF 값을 기준으로 재설정 후 진행해야 합니다. 1차 분리 후 분리 용기의 하단부에 생성된 버피코트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프로시스 PRP 킷의 하부 조절 핸들을 이용하여 버피코트 확인 부위까지 버피코트층을 올립니다. 그런 다음 2차 농축 과정을 위해 상부 덮개를 닫아 용기의 상하부를 단절시킨 후 용기를 흔들어 혈장과 버피코트를 혼합합니다. 1차 분리 후의 버피코트와 혈장은 로우 컨센트레이티드 PRP의 상태로 2차 농축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물인 PRP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축 용기의 조절 핸들을 이용하여 추출하고자 하는 PRP의 농축도를 미리 결정합니다. 농축도는 2cc부터 최대 8cc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2차 농축 과정의 원심 분리를 위해 로우 컨센트레이티드 PRP를 주입 후 상부 덮개를 살짝 열어 용기의 상하부를 소통시킵니다. 이때 알코올 수압 등으로 두 개의 주입구를 소독 후 어느 쪽을 이용하여도 무관합니다. 1차 원심 분리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분리 시에도 농축 용기의 무게를 측정하여 동일한 무게의 카운터 밸런스 킷을 준비합니다.
2차 농축 원심 분리 경우 1차 때와는 달리 남녀 구분 없이 3300rpm 3분으로 설정 후 진행합니다. 2차 원심 분리 후 농축 용기의 상부 덮개를 닫아 용기 상부의 PPP와 용기 하부의 PRP를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용기한 PRP를 잘 흔든 후 감염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제작된 분리 용기 하부 덮개를 열고 알코올 수압 등으로 소독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PRP를 추출합니다. 처방 및 치료 방법에 따라 PPP를 추출 후 사용합니다. 최종 분리된 PRP는 미용, 청형, 통증, 재활, 스포츠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제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www.prosysglobal.com을 방문해 주시거나 prosys@prosysgloba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